산이 많고 좁은 계곡이 많아 이름 붙여졌다는 경남 합천. 그곳에서도 하남 양떡매 마을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손꼽힙니다. 독특한 이름이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이곳에도 동장군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금 우리 농촌은 농한기입니다.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떡 받아주세요! 독특한 첫인사에 이어지는 건 바로 떡매치기. 찹쌀로 지은 고두밥을 떡매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주민들이 늘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한다는 이 마을. 오늘은 짜투리 시간을 내 간식거리로 쫄깃한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떡을 해드시는 걸까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찾아간 곳에선 또 다른 작업이 한창인데요. 갓 지어낸 흰 떡을 다시 으깨어 기계 속에 집어넣습니다. 바로 가래떡을 뽑는 중이었네요. 1년 내내 농한기가 따로 없다는 양떡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수확한 쌀로 만들어 맛도 더 좋습니다. 우리가 전국을 상대로 한번 놀라 하면은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게, 어떤 분이 우리가 매출이 그때 순서가 양파석 떡가래 매주 이랬거든요. 참머리가 막 닦아가지고 양떡매라 하자 이랬는데 참머리 이상하더라고요. 양떡매 싫던데. 지금 뭐 몇 년을 쓰니까 이런 값을 여기 톡톡히 해요. 독특한 이름 때문인지 여러 번 큰 상을 받기도 했다는 양떡매 마을. 하지만 지금의 영광 뒤에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양파값의 폭락으로 마을 전체가 실의에 빠졌던 시절. 다행히 농산물 가공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마을도 되살아났습니다. 마을이 돌아오고 있다. 버리고 떠나던 고향 마을이 돌아오는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이 되었다. 큰 샘, 마샘, 물이 마르지 않던 합천군 추계면 하남리 양떡매 마을로 새롭게 태어났다. 양파즙, 떡가래, 매주를 만들며 점심때마다 모두 모여 밥을 먹는다. 1인 가족 혼밥 시대에 스스로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다. 못난 나무가 고향 선산을 지키듯이 부끄럽고 서러웠던 고향 마을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마을로 돌아왔다.